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사실 만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한 게, 오늘 리뷰를 하는 제품은 그 나이키 TM4 9 엘리트와 그 다음 프로 제품 두 가지의 비교입니다. 비교인데, 저희가 리뷰를 할 때 사실 뭐, 엘리트 제품만 주로 리뷰를 하고 프로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리뷰를 잘 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뷰라는 게 저희가 무슨 뭐 공공의 목적, 뭐 공공의 이익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 채널에서 개인 취미 생활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제가 가급적이면 실착을 하거나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실제 사용했을 때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거나 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궁금해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구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있으면 그 제품을 주로 리뷰를 해요. 그리고 간혹 여건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제품이 있고 그러한 대중의 궁금증에 제 궁금증이 잘 매치가 되면 그런 제품들을 리뷰를 하게 되는데 나이키 제품은 사실은 구입의 관점에서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프로유 제품을 구입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프로 제품은 전 모든 제품이 엘리트로만 구입을 쭉 몇십 년 동안 해왔고 그래서 프로가 나온다 아카데미가 나온다 그래도 사실은 뭐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보진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축구화를 구입하면서 느낀 거는 대개 축구화의 등급을 나눌 때 결국에는 그 등급이 가격에 따라서 차등화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역시 핵심은 어퍼 소재가 어떤 게 가장 좋은 거에 따라 좋은 거냐에 따라서 이제 엘리트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뭐 그 프로도 나누지 아카데미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제가 돈이 아주 없는 어려운 환경에 뭐 학생이다 이제 용돈으로 이제 이런 걸 다 사기 힘든 학생이다 그러면 뭐 저부터도 아마 프로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예전에 그 키카 제품 저희가 학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키카가 본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키카의 K777 제품이 프로 선수들에게도 높은 착용감 K리그 선수들한테 코파 문제를 대체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높은 착용감을 보일 때도 저는 그 K777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곧 밑에 등급, 그러니까 통창으로 되어 있는, 요런 창으로 되어 있는 그 KUAK. 전 지금도 그 제품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본에서도 이런 제품, 통창으로 된 제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나라 환경에 맨땅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스터드가 코파 문제알처럼 되어 있는 그,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 흉내내서, 키카에서 만든 제품보다는 이 스터드가 오히려 마모성, 내마모성 같은 게 좀 높다고 생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실 리메이크를 해주는 게 우리나라 환경에 더 잘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통창 정도가 되면 사실은 또 그 스터드의 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인조구장에서도 착용이 가능할 정도로 그 신발이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그 어퍼 유연성도 뛰어나고 굉장히 클래식한 제품이면서도 기본 성능들은 발군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좋은데 어쨌든 프로 레벨 이하 제품들을 사실은 뭐 관심을 안 갖고 엘리트 제품만 쭉 리뷰를 하다 보면 프로에 뭐가 나왔는지 국내 뭐가 나왔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리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그 각 제품별로 무슨 팩 이런 거를 아예 모르듯이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팩이냐고 이렇게 물어봐도 몰라요. 너무 많은 팩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팩이 나올 때마다 최소 3종 이상의 제품이 나오고 등급별로 나누면 뭐 총 한 10몇 가지씩 나오니까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을 뭐 기획할 필요도 없고 또 어차피 뭐 제 관심사는 엘리트 관련 제품이고 근데 다만 이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지 않다고 하면 뭐 1년에 축구화를 뭐 수백 켤리씩 사는 것도 아니고 한 5켤리, 10켤리 정도 내외로 만약에 살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어차피 저는 이제 단순하게 그 실용 목적, 또 실착 목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일부러 이제 수집도 겸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럴 경우에 엘리트 쪽으로 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프로 제품의 이 나이키 프로 제품의 수준, 등급별, 그게 어느 정도이냐. 이거를 잘 가늠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나이키 제품 중에 베이퍼라든지 그 다음에 GT라든지 그런 인조 제품의 계열, 그러니까 TM4 시리즈에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그 인조 가죽 버전은 더더욱이 제 관심과는 멀리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GT 계열 아니면 뭐 큐리얼 계열에 지금까지 쭉 출시되었던 인조 가죽은 사실 그 자체로도 제가 느끼기에는 천연 캥거루 가죽의 핏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핏감과 성형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었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그것보다 아래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퍼가 주는 느낌이 형편없을 거라는 막연한 선입견, 편견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편견의 일부는 제가 아슬레타 제품의 인조 가죽 축구화를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스타의 엘리트 제품의 오프스긴 하지만 또 엘리트긴 하지만 이제 그런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아 인조 가죽도 괜찮구나. 그 다음에 이제 미즈노 네오 같은 모델에 사용된 인조 가죽이나 엑스플라이나 뭐 이런 제품에 사용된 인조 가죽을 보면 사실은 천연 가죽에서 느끼는 그런 터치감이나 이런 거를 사실 크게 이게 인조 가죽이다 해서 불편하다거나 인조 가죽에서 뭔가 터치감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없으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충분히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구성이 되는 거 아니면 인조 가죽으로 구성되는 것도 꽤 괜찮은 제품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근데 어쨌든 나이키에서 천연 가죽으로 나오는 제품은 이 TM4 제품이 유일하니까 이 TM4 레전드의 제품 중에 프로는 과연 엘리트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그 제품의 질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저희가 그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나 그 다음에 네오죠. 주로 네오를 저희가 했을 때 그 네오랑 그 다음 모나르시다라든지 그 다음에 네오 엘리트 MIG 제품이랑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급에 있는 제품 이런 걸 비교를 하다 보면 사실은 두 제품 사이에 경기력 측면에서의 성능은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축구화의 기본 구조들이 축구화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성능만 딱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고 그리고 무게감의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퍼의 캥거루 가죽이 예를 들면 프리미엄 캥거루다, 워셔블 캥거루다 뭐 그런 게 사용이 되었다. MIJ에는 근데 그 이하 등급에서는 뭐 그냥 일반 캥거루다. 하지만 결국은 캥거루 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이든 뭐 그 일반 캥거루 가죽이라고 해서 표면상에 아니면 가죽의 가공 상태에서의 유연성 정도, 그 다음에 방수 처리 능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가죽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가공 형태 뭐 이런 거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인장 강도로만 본다 그러면 소가죽의 4배, 5배가 넘는 캥거루 가죽의 인장 강도가 같은 캥거루 가죽 두 개를 비교를 했다 그래서 30% 40% 차이 난다고 보진 않아요. 어떤 거든지. 근데 30% 40% 설령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소가죽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캥거루 가죽의 성능이 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가죽으로 캥거루 가죽이 사용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자체로 신발의 품질 면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고 그런 미세한 차이가 감성적 측면을 굉장히 어필한다고 하면 실제 착용상에서는 그런 차이가 훨씬 적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 제품은 어쨌든 엘리트와 프로입니다. 이쪽이 엘리트고 이쪽이 프로예요. 이거 프로는 제 건 아니고 같이 운동하는 후배 제품인데 물론 저는 이제 이 AG 제품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엘리트를 바로 구입을 해라 그냥.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오래 쓰는 게 좋지 않냐. 축구화 바꿀 필요도 없이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여러 개를 또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AG 프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프로 AG. 물론 대상은 지금 HG, AG이지만 실제로 제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요 두 가지 제품의 어퍼 차이나 이 폼파츠 차이 뭐 그다음에 미세한 디테일들 차이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두 제품을 두 개 다를 신어보고 그 다음에 같은 AG의 엘리트와 이거를 같이 신어봤을 경우에 프로 제품의 그 차이점 이거는 이 흰색 제품이어서 지금 카메라 잘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카메라로 가까이 되면 어쨌든 캥거루 가죽이 사용 이게 캥거루 엘리트 캥거루 가죽이 이제 소가죽이라고 하니까 두 개 제품을 이렇게 갖다 대면 표면에
가공 상태가 캥거루 쪽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약간의 유광 처리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감이 나고 프로 쪽으로 오게 되면 유광이 아니라 색깔 톤도 여기는 약간의 아이보리 톤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퓨어 화이트에 가깝게 순백에 가까운 색깔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부분 아니면 소가죽이 사용된 부분의 면적이 이 TM폰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게 이 빨간색 부분이 나머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캥거루 가죽으로 소가죽으로 2.0 프로는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캥거루 가죽으로 쭉 다 되어 있는데 신발 두 개 자체를 놓고 이렇게 보면 선입견은 어쨌든 두 개를 이렇게 놓으면 이 엘리트 쪽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고급스러운. 그러나 신발이 어느 정도 어떤 쪽이 더 부드럽냐 하는 거는 이 두 제품을 놓고 가죽의 어퍼 표면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 어퍼의 가공 처리 방식이 미세하게 달라요. 여기는 유광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처리 같은 것들을 해놓은 상태고 스프레이 등으로 여기는 그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 단순하게 캥거루 가죽이 소가죽보다 더 좋아 보인다 하는 거는 육안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또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죽의 부드러운 유연성 정도가 확 차이 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두 제품의 어퍼 상태는 우선 가죽의 표면을 가공한 처리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처리 방식이 없는 원피 상태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소가죽이 캥거루 가죽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는 소재냐 부드러움 정도나 이런 데서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연 폼팟은 어떠냐? 폼팟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만져보고 요다음 여기 만져보면 동일한 폼팟이 사용되었는지 사실은 잘라보지 않으면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느낌상으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이 폼팟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질을 나누었냐 안 나누었냐 하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만져보면 그 팟 정도의 탄력성 정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서 이 가공 상태에서 보면 이 캥거루 가죽 쪽이 이쪽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거나 또 부드럽게 느끼는 점들이 있으니까 역시 돈을 조금 더 써서 캥거루 가죽으로 하는 게 뭐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만족도가 좀 높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나죠. 이게 한 26만 원도 이게 한 16만 17만 원도 되는 줄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프로 라인인 제품인 경우에 그 정도 가격 차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소비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되겠죠. 특히 이제 주머니 사정이 얇은 사람들은 분명히 고민이 되긴 할 거예요. 자, 그럼 그것만 차이 나느냐? 요 두 제품 이렇게 뒤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요게 엘리트 제품인데 요 뒤에 공교롭게도 요 무슨 마크죠? 하여간 뭐 이상하게 생긴 마크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마크가 조금 다르고 근데 그게 다른 게 끝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 뒤에 어퍼를 구성하고 있는 쪽이 이 프로 쪽은 여기가 그냥 인조 가죽입니다. 이 인조 가죽은 질이 쏙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인조 가죽은 그리고 스워시 로고도 여기 레이저 프린팅처럼 처리가 되어 있고 단순하게 근데 여기 엘리트로 오게 되면 여기가 우분천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우분천의 느낌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뭐 천이라고 해야겠죠. 사실 인조 가죽이라 보기보다는 천 쪽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워시 로고도 레이저 프린트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가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육안으로 보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이 표면 자체 램보싱 처리를 좀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나이키 스워시 로고 스워시 로고를 보면 여기나 두 개 상으로는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로고를 구성하고 있는 게 과연 다르냐 하는 게 약간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소재상으로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해서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또 보면 이쪽이 약간 오히려 유광이 있고 이쪽이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준다 실감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쉬홀 같이 이렇게 쭉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 프로 제품들과 그 다음에 이 엘리트 제품 사이에 이 가죽의 가공 상태가
아, 확연히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어퍼 표면상으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덜한데 요렇게 가공 어퍼를 자체를 가공을 했을 때 여기 엘리트 쪽이 주는 이 홀의 이 레이저 홀의 정교성 이런 것들이 여기와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눈에 확 띕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발 안쪽 신발 안쪽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 프로는 다 안쪽 면이 그냥 일반 인조 가죽으로 쭉 감싸져 있어요. 폴리우레탄 필링 같은 걸로. 근데 여기는 약간 스웨이드 타입, 소위 말하는 알칸타라 유에 그런 스웨이드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락다운성이 조금 더 훌륭하게 되어 있다. 요 이제 요 빨간색으로 안쪽에서 이 사이드 쪽에 보이는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요 안쪽에 신발 뒤꿈치 쪽에 있는 여기서 안쪽 전체의 마감이 일반적인 그 비닐 타입, 비닐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솔을 보면 ACG인 경우에는 이렇게 요 끈적끈적해요. 뭐 이렇게 아마 접착성 같은 걸 가볍도록 하는 건데 요거는 뭐 나이키에서 보통 사용하는 저가 제품에 주로 사용하는 이게 프리미어 때도 봤던 제품이죠. 그 제품이고 여기 이제 조금 더 여기 그 뭐라 그랬죠? 이 인솔의 두께도 조금 더 두텁게 만들어지고 HG용이 그런 편이고 이게 AG로 넘어가게 되면 아예 포론이 사용된 소재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예, 보시면 엘리트 AG에서는 요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인솔에도 비교적 차이가 나도록 그 여기 이제 표면도 여기 이제 나이키 그립이라고 해서 약간의 그 넌슬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일반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비교를 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레이저 접합 부분 그러니까 프로인 경우에 여기 지금 신발 끈이 쭉 있는 부분 신발 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사이드 쪽 부분들이다 여기는 나이키의 스티칭으로 여기를 이렇게 쭉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쭉 다 스티칭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신발 끈 있는 부분 이쪽 끝부분들이 여기 있는 끝부분들이 전부 다 스티칭으로 쭉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죠. 바로 이 TM4의 스티칭이 여기 레이저로 다 엘리트인 경우에는 다 처리가 되어 있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발의 고급성을 조금 반영을 해주고 있고 신발 내부 안쪽을 이렇게 비춰보면 물론 이제 H와 그 다음에 AG이기 때문에 인솔 미드솔에 해당되는 플레이트가 완전히 동일한 소재일 수는 없고 그러면. 이걸로 비교하면 어떠냐? 요 AG와 비교를 하면 엘리트 또 사실은 이렇게 비춰봤으면 크게 이쪽은 차이는 없다. 그리고 아웃솔을 만약에 엘리트 비교한다 그러면 이 아웃솔도 사실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제가 비교해드린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프로와 엘리트 차이에서 과연 어떤 걸 신는 게 맞느냐? 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미즈노 제품에 미즈노 MIJ라든지 그런 미즈노 라인의 최고급 제품들하고 그 밑에 등급의 제품들 이렇게 비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금 뭐 이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제품은 기본적으로 착용을 했을 때 캥거루 가죽과 소가죽이라는 소재의 어퍼 소재가 완전히 다른 제품. 그러니까 천연 가죽이긴 하지만 초가죽과 또 이 캥거루 가죽은 완전히 다른 소재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소재 두 개의 제품이 있고 이걸 가정을 하고 신었을 때 어떠냐? 사실은 캥거루 가죽이라든지 신발 뒤쪽에 그 실 쪽에 구성 방식, 소재 구성 방식, 그다음 인솔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면 아무래도 선입견상 이 엘리트 쪽이 더 좋다고 해야겠죠. 해야겠는데 문제는 뭐냐? 프로 제품으로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캥거루 가죽은 아닌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축구화를 신을 때 기대하는 경기력, 더 비싼 제품에 대한 경기력 차, 아니면 내구성 차 이런 거에 있어서 이 두 제품의 10만 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한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가격 차를 뛰어넘을 정도로 이 제품도 기본 성능은 우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천연 가죽으로 만든 축구화의 장점이 아닌가. 제가 아마도 이거를 팬텀이나 머큐리얼 라인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이런 평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 엘리트와 프로의 일반인들이 체감할 정도의 어떤 그 착화상의 핏감의 그 고급스러움 정도 아니면 편한 정도 이런 데서 큰 차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데 밴드 같은 건 사실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가 AG 제품을 살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고 국내 나온 이 이것도 국내 나왔나요? 모르겠는데 하여간 국내 나왔든 안 나왔든 만약에 국내 나오게 되면 이 프로 라인의 제품 가격이 보통 16만 원, 17만 원 정도 되나요? 나이키가? 그 정도 가격이라면 이 직수입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제품의 가격을 그 정도로 설정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걸 갈 돈 주고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이것만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요. 가격이 거의 반값이니까. 다만 여유가 있어서 나는 고급스러운 가죽의 느낌은 그 자체를 선호를 한다. 그리고 나는 캥거루 가죽을 원래 선호하는 사람이다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 굳이 나는 축구화 한 켤레에 대해서 약 3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할 의사는 없다. 또 그러한 그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만족도가 캥거루 가죽이라 해서 내가 이 제품의 차별성을 확연히 느낄 만한 정도의 어떤 미세한 발의 감각을 갖고 있진 않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 제품으로 가더라도 훌륭하다. 우선은 이제 이 그 저 프로 제품인 경우에 AG 제품이기 때문에 인조구장, 그러니까 인조구장 중에서도 이제 이 AG 스터드가 사용이 허락될 정도의 괜찮은 인조구장에서 내가 착용을 할 제품이 하나 필요하다. 근데 이제 보통은 TF를 신고 가끔 내가 이 인조구장에서 약간 젖어 있거나 아침에 그럴 경우에 간혹 사용할 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30만 원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제품으로 가도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두 제품을 어쨌든 이 리뷰 전에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제품, 그러니까 HG의 이 캥거루 가죽 어퍼 느낌, 그 다음에 프로 라인의 이 AG, 그 다음에 프로 엘리트의 이 AG,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 신어보면, 신고 나서 운동에 들어간다 하면, 실제로는 이 두 제품 사이에 어떤 큰 차이를 만들어준다. 발이라는 거는 일단 신고 적응이 되면, 특히 이 축구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하다는 정도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축구화를 발에 단단하게 밀착시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에 높은 밀착감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요소들이 개입을 하고 그 요소들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축구공이란 단단한 물체를 공으로 발로 차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사실은 어퍼 소재가 주는 어떤 특이한 느낌에 대한 이 차별화된 감각을 느끼기는 실제로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계속 신고 있다가 그 다음에 소가죽을 신고 똑같은 구조, 예를 들면 이 엘리트 에이지와 이 제품을 똑같이 계속해서 신고 반복 연습을 제품을 하다 보면 이 제품 자체가 자신의 발에 이거 프로 제품의 소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성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편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캥거루 가죽이어서 같은 가죽의 두께를 갖고 캥거루 가죽과 소가죽 두 개가 있는데 같은 가죽의 두께라고 하면 그 두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가죽이 어떤 가죽보다 공을 찾는 데 더 부드럽다고 느낄 만한 정도의 미세한 감각을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발의 감각에.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수적 요소들, 다시 말하면 인솔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뭐죠? 라이닝 천의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그 실 쪽에 들어가는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착화감의 미세한 차이를 만들긴 하지만 이거를 신다가 이거를 신고 번갈아 신어가면서
움직이다 보면 신발을 바꿔 신은 최초 단기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소가죽을 신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경기력 차이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면 본인들의 이 지금 프로와 엘리트는 사실은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능력, 여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본인이 운동하는 활동력, 그러니까 뭐 내가 일주일에 몇 번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지 축구를 일주일에 몇 번도 신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도 프로로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 제품, 축구화 자체 뭐 성능이 엘리트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진다라든지 그렇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서 본인들의 맞는, 여건에 맞는 정도로 구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캥거루 가죽이든 천연 가죽, 소 가죽이든 천연 가죽이 주는 장점, 자연스러운 핏감을 유도하는 거 이런 쪽에서 보면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비교적 그 가격대에 맞는 만족감을 얻으면서 축구화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내가 엘리트를 갈 것이냐 프로 갈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TM4 9 엘리트와 그 다음에 프로 제품의 비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